문제 풀이. 어저께 배웠어요.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만 년 전까지. 그죠? 약 만 년 전까지. 만 년 전부터 신석기예요. 이딴 거. 그 다음에 우리 신석기 때는 농사도 짓고 가축을 길러서 뭐 한다라고 그랬어요. 청동기,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때는 막집에서 살고 뭐요? 옮겨 다니면서 살았죠. 옮겨 다니면서. 그죠? 옮겨 다니면서 살았는데 우리 신석기 사람들은 어떻게 정착해서 산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틀려진 점이에요. 움집에서 살아요. 막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 톡이 꽂을 수 있는 데서 살아요. 거기가 바로 어디? 해안가나 강가의 움집이야. 알았죠? 구석기는 뭐예요? 동굴이나 바위 그늘. 왜 이 딴 게 없기 때문에 동굴에서 바위 그늘에서 바위에다 이거 이 그릇 놓기 좋아? 힘들죠? 저 그릇 놓기 좋은 해안가나 강가에서 살아요. 모래사장이 있겠죠. 그죠? 자, 청동기예요. 이제 청동기. 고조선이 나오네요. 고조선이라는 이름은 고려시대의 일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연. 삼국유사에 처음으로 나와요. 고조선이라는 거. 고조선의 본래 이름은 뭐예요? 조선이에요. 조선. 이거 그냥 조선이야. 최초의 국가는 뭐라고? 조선이야.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있어. 할아버지의 아버지를 뭐라 그래? 그지? 응? 증조, 고조 뭐 이런 걸 붙이지. 그 할아버지 앞에는 이런 게 있나? 그냥 할아버지야. 그지? 구분하려고 붙이는 거지. 그냥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도 그냥 할아버지야. 이것도 뭐예요? 최초의 국가도 조선이야. 근데 이성계가 세운 이거랑 헷갈릴까봐 어떻게 고조선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알았어요? 조선이야 그냥. 자, 구분하려고 단군 완검이 세운 조선을 위만조선과 구분하려고 고자를 붙였어요. 고. 알았지? 구분하려고. 또 위만조선이라는 것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이 잠깐 왕 했었어요. 알았죠? 왜? 자, 이번에는 청동기예요. 청동기. 청동기. 기원전 2000년. 기원전. 우리 기원전이 뭐예요? 예수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응? 예수가 태어난 게 지금 뭐예요? 2015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거로부터 2015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원전이라고 그래요. 기원전이라는 게 붙었으면 지금으로부터 2015를 여기다 더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맞아? 여기서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지?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맞아요? 맞죠? 기원전이 있고 없고는 2015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응? 기원전 2000년경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4000년경 구리에다가, 구리 알죠? 구리에다가 주석이랑 아연을 넣어요. 주석이나 아연. 불에 불에 녹여 만든 게 청동기예요. 청동기. 청동기는 만들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귀해요. 주로 거울, 방울, 검과 같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도구로 많이 썼어요. 지배자의 무기나 지배자의 장신구로 쓰였어요. 우리 청동은
구리에다 주석을 주로 넣고요. 황동도 있어요, 황동. 응? 황동은 구리에다 아연을 많이 넣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거 주석이랑 아연을 넣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꽹과리 알아요, 꽹과리? 징 알아, 징. 또 우리 제사 지낼 때도 냉면 그릇 이렇게 그것처럼 생긴 거 봤죠, 그죠? 두꺼운 냉면 그릇, 우리 한식집에 있는 거, 그지? 그죠? 그거, 이거 되게 비싸요. 아주 두꺼운 냉면 그릇은요, 하나에 10만 원 넘어요. 자, 우리 다들 제사 지내죠? 이 그걸로 만든 유기그릇이라고 하거든. 그걸로 만든 유기그릇으로 제사 지내는 집. 촛대만 말고 전체가 풀세트로. 너네 그거 전체야? 제기가 다 그거야? 너네도 그래? 너네도야? 여기는 좀 산다. 조용. 이 유기그릇은요, 한 세트에 100만 원, 100만 원은 기본 넘어요. 한 200, 300 가요. 조용히 하세요. 알았지? 저렴한 것도 있겠지만, 그지? 저렴한 거 하려면 안 하고 말죠. 무슨 말인지 알죠? 좀 도톰하고 적당하게 쓴 건. 아무튼, 다른 학년 보면은, 오, 얘네들은 좀 사네. 고가기 때문에 조금 귀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도 그릇 중에서는 가장 비싼 거예요. 이 유기 그릇이. 알겠죠? 청동, 황동, 우리 지금 얘기하는 노쇠. 이게 다 비슷한 거야. 이 함유량이 어떤 게더 많으냐에 따라서, 그지? 근데 이게 몇대몇대 몇이냐 이런 건 지금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청동이라든가, 이게 더 많이 들어가면 황동이 되는 거고, 이게 적당량 들어가면 유기 그릇, 우리가 얘기하는 노쇠 그릇, 그지? 꽹과리라든가, 그지? 그런 거 제사 지낼 때 쓰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 귀하다라고 그랬죠? 지금도 굉장히 비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왜냐면, 철의 가격하고 철보다 구리가 한 5배 정도 비싸요. 예를 들면 주석은 철하고 비교하면 40배나 50배가 비싸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그 원료가. 그래서 비싼 거예요. 다른 거는 아니에요. 알았지? 고가라서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청동 검하고 우리 쇠로 만든 검하고 땡하고 칼 싸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에요. 이거 잘라져요. 이거는 무기로서의 그게 안 돼요. 알았지? 약해요. 응? 그냥 지배자의 무기, 아름다우니까, 그지? 폼으로. 돌격하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칼을 들을 때만 쓰는 거요. 알았지? 칼싸움할 때 쓰는 거 아니야. 야, 너는 씨, 높은 사람이 칼싸움할 일 있냐? 야, 장군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장군하는데 그 사람이 씨, 그 이등병하고 싸우면 당연히 지지. 그게 말이 됨? 그냥 돌격 이것만 하는 거지. 앞에서 절대 안 싸워. 너넨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데 장군이 막 가면서 뭐 수십 명 혼자 죽이잖아. 그지? 영화 보면. 그지? 이제 실제로는 장군이 싸우겠니? 생각을 해봐라. 절대 나가지도 않아. 그냥. 마지막에 위급상하게 에이, 그건 영화나 그렇지. 조용해. 네가 장군이면 나가 싸울 거야? 근데 왜? 그건 다 똑같은 거요. 장군님은 안 나가, 이놈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영화만, 이상한 영화만 봐서 현실적이지 않은 영화를 본 거요. 네가 부하가 3만 명 있는데 네가 맨 앞에 나가서 싸울 거야? 자, 생활의 발전 볼게요. 청동기 시대에는 농사를 지을 때 여전히 뭐라고? 청동으로 만든 거를 안 쓰고 돌과 나무로 만든 도구. 이거 돌칼을 썼어요. 청동기 시대 때 청동칼을 썼냐? 그거는 뭐야? 돌격 앞으로 할 때만 쓰는 무기야. 알았지? 응? 장신구만 쓰는 거야. 그죠? 거울만 쓰는 거야.
방울만 쓰는 거야. 청동으로 검은 만드는데 무슨 장군님 칼이야. 이거는 싸울 때 쓰는 칼이 아니야. 알았지? 뭐를 썼다? 돌과 나무로 된 돌칼을 썼다. 왜? 비싸다. 그지? 비싸고 또 약하다. 알겠니? 돌칼로 곡식을 수확해요. 민무늬 토기. 아까 토기는 뭐였어? 빗살무늬 토기예요. 빗살무늬 이거 잘 보잖아? 이거 확대해서 보면은 멀리하면 여기에 무늬가 이렇게 빗으로 한번 쫙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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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어, 그지? 아, 됐어요. 자, 아무것도 없으면 민무늬 토기겠죠? 민무늬 토기 건 언제 거라고요? 그렇지. 우리 수학할 때는 청동기 시대 때는 뭘 썼어? 돌칼. 청동칼? 아니야. 청동칼은 돌격 앞으로 할때 이거 비싼 거기 때문에, 그지? 이걸로 싸울 수가 없어. 장군님만 주는 거야. 애들은 없어. 돌도끼로 싸워야 되는 거요. 알았지? 중에 고인돌 볼게요. 고인돌은 받침돌이 있고 커다란 덮개돌이 있어요. 청동기 시대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죽으면 뭘 썼어요? 고인돌이라는 무덤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는 알아요. 고창이라든가 화순, 강화에 고인돌 유적이 있어요. 고인돌 유적. 세계 문화유산이래요. 이 세계는 일단 고인돌의 덮개돌 밑에서 사람 뼈와 토기, 간석기, 동검. 동검은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 거를 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간석기로 아는 건가? 아니지. 동검으로 아는 거지. 맞아요? 토기, 민무늬 토기가 나왔겠죠? 맞아요? 이 토기는 민무늬겠지? 빗살무늬 토기가 아니라. 자, 우리 고인돌을 보면요. 고인돌 이 돌이 이렇게 돼 있죠. 큰 사람 저기 아주 높은 사람이 죽을수록 이 규모가 커요. 예를 들면 사람이 있다 많았다. 있다 많은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 원장님은 힘이 없어서 벽돌 하나도 못 옮기는데 이런 돌이 있으면 그 자리에다가 이걸 하나? 적어도 수십 키로 바깥에서 끌고 왔겠지. 그럼 몇 명이 동원돼야 되겠냐? 그저 수백 명이 이거를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무덤은요,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규모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옆집 아저씨 죽었다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수백 명 모여서 이렇게 해오나? 절대 아니죠. 그죠? 지위가 높은 사람이야. 국가의 탄생 볼게요. 지배자가 생기고요.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자, 다른 마을 사람들과 싸우는 일도 잦아졌어요. 지배자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마침내 뭐가 됐어요? 국가가 세워져요. 자, 보자. 여기 똑똑하고 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이 생겼네. 우리 마을은 한 50명의 장정이 있어요. 장정. 젊은 남자가 있어요. 저기 농사 짓고 가축을 지는 건 좋은데, 옆에 마을에서 자꾸 쳐들어와서 사람도 죽이고 가축도 뺏어가. 힘이 없으면, 그지? 어떻게 되겠어? 지배를 받게 생겼어. 죽거나 다 노예가 되게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평화롭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옆에 마을을 어차피 이럴 거 옆에 마을을 쳤어. 그지? 그랬더니, 노예도 50명 생기고, 소랑 양도 100마리 생기고, 곡식도 무지하게 많이 생기네.
그리고 일은 걔네가 하고, 그지? 한 마을을 더 쳤어. 와, 이제 막 재미나네, 그지? 이제 우리의 일은 뭐예요? 쳐들어가는 게 일이에요. 농사 무하러 짐, 그지? 안 지죠, 그죠? 그렇게 해서 50명으로 출발했는데 1,000명이 됐어, 1,000명. 1,000명짜리라서 이제 이 주변에 그지? 한 열흘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서는 우리 마을을 쳐들어올 수가 없어. 자, 이제 원정을 가죠. 저기 먼데 아주 1,000명짜리 마을이 있어. 이제 거기 쳐들어가면 돼. 그지? 거기서 전투 준비를 해서 거기도 쳤어. 지배자가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지배자랑 지배를 받는 사람이 생기고 노예들이 생기고, 그죠? 점점 규모가 커져서 마침내 뭐가 생기게 돼? 국가가 생기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마을이 힘이 약하면 어차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이거는 나 혼자 착하게 산다고 될 상황이 아니야, 그 당시에는. 알겠죠? 응? 자, 고조선의 건국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볼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예요, 고조선이에요. 건국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삼국 유사에. 삼국 유사 누가 썼다고? 아이씨, 저기 그렇게 썼잖아. 어느 시대에? 고려시대에 일연이라는 사람이 쓴게 삼국유사고, 거기에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단군 왕검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야. 단군 왕검은 하늘에서 내려온 모 환웅, 곰에서 사람으로 변한 웅녀 사이에 태어났다고 해요. 따지냐? 뭐 하나님하고 그럼 부처님 따져봐라. 아, 그지? 그럼 한도 끝도 없잖아. 그냥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그지? 단군 왕검에 담긴 이야기의 의미를 볼게요.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웠어요. 그죠?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면서. 다른 무리를 통합하여 나라를 세웠어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워요. 지배자는 신성해야지, 있어 보여야 되잖아. 그죠?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아까 1,000명 됐다고 그랬지, 그지? 1,000명짜리 우리 마을, 그죠? 그 대장님은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럼 저쪽 마을보다 세 보이죠? 신성해 보이죠? 이길 것 같지? 그지? 그 옆에 500명짜리 마을이 있어. 500명짜리 마을부터 가가지고, 야, 우리 1,000명짜리 저기 갈 건데, 다음엔 너네다. 이쪽에 붙을래? 우리 하늘의 자손이야. 그지? 괜찮지, 그지? 그지? 멋있잖아. 야, 500명까지 하면 안 지지, 그지? 원래 그런 거야. 그 쳐들어가는 쪽이 이기지. 웬만하면 1대1로 싸워도. 조용히 해. 헛소리하지 마세요. 환웅이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왔다. 당시 사회에는 농사를 중요시하죠. 훌륭한 지배자가 되려면 농사를 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곰이 사람으로 변해 환웅과 결혼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곰을 숭배하는 무리가 환웅이 거느리고 온 무리와 결합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500명짜리 부족 있잖아. 이쪽은 곰을 믿는 무리예요. 우리 1,000명은 뭐예요? 환웅. 우리 아빠가 환웅이라고 뻥치는 이, 그지? 무리고, 그지? 이두 무리가 결합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우리는 합니다. 알았죠? 있어 보이잖아, 그지? 있어 보이죠? 자, 고조선 사회의 특징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 고조선에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8개의 법이 있어요.
8개 조항의 법이 있어요. 현재는 뭐예요? 3개만 전해지고 있어요. 5개는 뭔지 모르는 거야, 지금에 와서는. 알았죠? 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특징을 볼게요. 요 3개만 있나 보죠?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람의 목숨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죠? 맞아요? 맞아? 또 지배자는 강한 권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중요하니까 다시 사형 처하고, 이거 사형에 처하는 놈이 누구겠어? 지배자가 있다라는 거지. 지배자가 없으면 얘가 얘 죽여도 누가 얘를 말려? 못 말리는 거잖아요. 그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아요. 아, 개인의 재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옛날에는 우리 구석기 시대 때 보면 어떻게 살았을까? 할아버지들 밑에 자손들 또 옆집 할아버지랑 이렇게 뭉쳐서 다녔겠지? 거기에 자기 게 있을까? 개인의 곡식이 있을까? 그지, 모두의 곡식이지? 맞지? 같이, 공동 소유야. 근데 여기에는 곡식으로 갚는다라는 걸 보면은 개인의 곡식이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 개인의 재산이라는 거야. 또, 농경사회라는 거야. 아, 쌀, 저기 이런 곡식이 되게 중요한 거를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농경사회였음도 보여줘요. 저거 하나로. 도둑질한 자는 도둑 맞은 집에 뭐로? 노비로 삼아요. 노비 제도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노비 제도가 있는 거예요. 신분사회라는 거야. 평등사회가 아니야. 노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저 말 하나로. 요 말로 3조의 법으로 많은 것을 짐작했죠. 우리는. 그죠? 요거를 보면 이것들을 쓸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걸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거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요. 이걸 보고 이게 나와요. 알았죠? 고조선 사람들의 생활 모습. 땅을 가는 데는 따비, 괭이를 사용했어요. 우리 고조선은 무슨 사회일까요? 자, 곡식이나 음식을 다양한 모양의 민무늬톡이 언제 썼지? 아까 그렇죠? 옷은 삼베, 동물털, 비단 등으로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신, 신분이 높은 사람은 가족신, 그건 당연한 거고, 그지? 신석기 시대의 움집보다는 땅 위로 올려지은 움집, 아직 움집이에요. 알았지? 지금 청동기 시대예요. 땅 위로 올려지운 움집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옷은 이런 거를 했겠지. 아까 가락바퀴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가락바퀴로 삼베로 옷감을 짰을 거 아니냐. 실 만들어서 털로도 되고 이걸로도 되고 이것도 되겠지. 가락바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비단, 누에고치, 그 하얀 거 있잖아. 그 가락바퀴에다 잘 넣어서 실 뽑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삼베도 뽑을 수 있어, 없어? 너 나무 껍질 잘 거기다 돌리면 꽈져, 안 꽈져? 꽈져. 그죠? 이거 다 돼. 가락바퀴 있어요. 가락바퀴 설명했잖아요. 따비로 땅을 갈어? 그죠? 괭이는 우리가 아는데. 괭이랑 저거는 따비? 쌍따비. 쌍따비.
저걸로 발로 푹 패가지고 땅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쌍따비 정도까지 바란 건 아닌데. 옛날 따비래. 아무튼 그지 삽처럼 생겼어. 다 여기 땅을 가를 수 있겠어요. 그죠? 쌍따비. 아무튼 따비는 이런 것들이야. 알았어요? 용도가. 이거는 땅을 일구는 거야. 땅 파는 거야. 땅 갈아서 엎어야 되잖아요. 따비로 땅을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야. 아무튼 한번 엎어줘야 되잖아요. 괭이는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그지? 응? 뭐 모양이 뭐 세련되게 생겼겠어. 따비 봤어, 그지? 따비 대충 이렇게 해서 이거 직접 하면 빠지니까 나무에다가 여기 한번더 대주고, 그지? 이렇게 생겼네, 그지? 두 개면 쌍따비. 그지? 외따비? 쌍따비. 그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